아니 진짜 이불을 깔아놨어. 아 진짜로? 아, 누워 그럼. 아니 이불을. 아, 그래 잘했어. 누워. 야 지금 아침 11시 10시에 아니, 무슨 잠을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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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잔다. 미치겠네 진짜. 아침 10시에 뭘 잠을 자려는 거냐. 이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네. 와 냉장고 텅텅 빈 거 봐. 자야겠다. 지호야 나 잔다. 아유, 오빠 자자. 주무세요. 아유. 아유. 아유 나도 자야 된다. 아유 이게 무슨. 아니 도대체 물었다. 무슨 이런 그냥 진짜 야, 진짜 자는 거야 너네? 야 잠이 와? 소민아 너 저 구석으로 나 여기서 자면 안 될까? 내가 저 저기로 가자. 잠이 와 그러더니 네.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될까는 뭐야? 아니 늦게 누워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좋다 야. 근데 진짜 와, 자도 되는 거야? 대박이다. 나 진짜 잘 것 같은데. 자자. 아 형 나 자고 왔는데 또 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피곤해야 잘 텐데. 뇌 디톡스 뇌 디톡스.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어? 형 석진이 형 복잡한 마음 비우세요.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 정말. 이게 뭐야 석진이 얘기한 거야? 아니야. 오빠 목소리 같아.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우야 성우. 근데 진짜 전화기 없으니까 할 게 없네. 덥봐. 전화기만 없어도 사람이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전화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초록빛의 향연 녹음이 짙은 나무들 이 숲에 동화되기 위해 우리는 한 마리 개구리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 웬 개구리? 펄쩍 개굴 개굴 저거 제가 부실까? 어? 저 부시고 싶다고 소리. 아 저것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겠네. 저거 없어야 잘 것 같은데. 부시고 싶다. 그럼 송 대표 내가 요 시간 동안 갔다 올게. 오빠 이 시간에 어차피 나갔다 오면 못 들어와요 오빠. 낮잠을 자야지 저희가 점심을 아니, 먹을 송 대표, 수가 왜냐면... 있어요. 송 대표 왜냐면 지금 빨리 나가고 싶어. 아 좀 좀. 아 미치겠어요. 나는 이 시간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야. 죄송해요 나가고 싶어. 아니 잠을 왜 자라는 거야 진짜. 신선한 공기를. 에? 오씨 내 몸. 갑자기. 에? 오씨 내 몸. 갑자기. 아 영감님 갑자기 왜 팔굽혀펴기를 왜 해요? 아 피곤해 잠 올 거 아니야. 원래 운동하면 발 운동하면 잠이 안 와요 선생님. 그래? 혈액이?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안 잔다고 벌칙이 말이 되냐고. 재석이 형 자야지 나가고 밥을 싶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재석이 형 지금 나가고 아 지금 잠이 안 오고 플랭크 해야지 깨우려고 자야지. 자,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진짜. 아 왜 잠을 아 왜 잠을 자라는 거야. 들어보자 뭐라 그러는지. 아 왜 잠을 자라는 거야. 아 저 들어보자 뭐라 그러는지 저분이 억지로 왜 해. 야 근데 이거 지금 아 웃겨. 여기 전기장판이야 이거? 네 형.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그죠 내 몸이 뜨끈뜨끈한 건가? 왜 형? 난 잠이 잘 올 것 같은 온도야 딱 좋아. 형 서 계세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 아 오빠 가라요. 아파요. 야 왜 그러냐 너. 가요. 정말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래 왜? 그만해. 그 왜 자꾸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지금 TV 봐. 왜 그래? 아무튼 소민이 안 그래. 야 하하 진짜 이번 건 심했다. 하요. 이번 건 심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 짝소리. 하영이니까. 나 진짜 아니야. 진짜. 나 아니라고. 누구야 그럼? 조용. 야 나 아니야. 내가 왜 해? 아, 진짜 나 여기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내가? 손이 제일 누가 가까워. 미치겠네. 그럼. 나 지금 봐. 진짜 아니야. 다시 한번. 나 아니야.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아니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방바닥도 약간 따뜻하니 좋았어요. 종국이 형 눕고 지효나 누웠었는데 재석이 형이 안 자요. 재석이 형 계속 떠들어 제끼고 고민이랑 튀겨 해가지고 그냥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스테이 같아. 스트레스 스테이. 제일 짜증났던 순간은 오자마자 낮잠 자라고 그랬을 때. 하영이 형. 아 빨리 자. 야,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왜요? 나가가지고 그 아까 저기 선장님 우리 선장님 불러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난 여기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 탈출이다, 탈출. 야, 그러면 세찬아, 네. 너랑 나랑 사갖고 오자. 이제 빨리 갔다 와야 돼. 전 좋아요. 가시죠. 어, 그치, 가자. 라면, 자, 라면 하고 사올게. 우리가 사올게. 사올게. 어. 니는 어디 가는데? 아, 이거 사갖고 온다고. 밖을 나갔다 온다고? 그래, 지금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떡볶이 사와. 학생들 가고 싶은 거 같은데? 야, 금방 갔다 와, 금방 갔다 와야지. 네. 소민아, 무전기 챙겨. 나가는데 20분. 장 보는데 1시간. 어차피 못 나가요. 가볼게, 일단. 갔다 올게. 아, 네. 너도 가게? 아니, 혼자 어떻게 갔다 와, 이거. 갔다 와. 난 잔다. 아, 뭐야. 야, 그래도 좀 조용하니까 좀 낫다. 아, 뭐야. 아, 문 잠겼어. 아, 문을 잠갔어. 잠갔어? 아, 문을 잠갔어.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못 나온다고. 빨리 주무세요. 야, 아니면 여기 이거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거. 아니, 이거. 아, 이렇게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이거. 뛰어내리게? 높아요. 넘어가려고. 너무 잠갔습니다. 가자. 지금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못 나가요? 문을 잠갔어. 아, 먹을 거라도 좀 사올게요. 야,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가지 않는 거랑 못 나가는 건 다 달라. 달라. 어. 내가 안 나가는 거랑 못 나가는 거랑 다. 아, 세차는 못 나간대? 못 나간대요. 아, 이거 정말 이거. 아. 형, 물도 없어, 물도. 아니,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진짜 어떡하라는 거야. 야, 목말라 죽겠는데?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MT야? 이게 이런 거지 같은 여행은 처음이다, 정말. 아니,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여행은 처음이다, 진짜. 아니, 왜냐면 나는 여행은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호야, 뭐해? 너 자다가 일어나서. 시작부터 먹어야 돼. 아니, 자다 일어나서 뭘 적는 거야, 지호야. 아니, 생각해봐. 먹다 자야 되는데. 오케이. 거지 같은 여행차. 아, 진짜 송교 씨. 아, 주린배를 움켜쥐고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고픔 투다. 어? 아, 지호 언제 깼어? 아까. 이 오빠 진짜 자? 야, 깨우지 마. 너 자는 사람은 왜 깨우냐? 아, 그래, 종국이 좀 못 잤잖아. 눈 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빠 왜 콧구멍이 짝짝이에요? 원래 짝짝. 그거 얘기했잖아, 콧볼 축소 수술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5만 원짜리 오빠 오른쪽에만 넣어. 짝짝이구나, 그래, 내 말 맞지. 한 군데는 야, 새끼손가락밖에 안 들어가. 뒤질 적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이 끝나고. 뭐야? 양은 냄비. 목한다. 뭘 팔아? 뭐 왔다. 이제 뭐 팔지. 어. 야 들어봐. 어, 이거 뭐 왔다. 황금 맞춰. 황금 맞춰. 저 잡아 왔어요. 황금 맞춰 왔어. 황금 맞춰. 어, 왔어. 멍때바지. 멍때바지. 달걀. 달걀. 윗돌이. 아랫돌이. 지하칫솔. 지하칫솔. 아, 뻥튀기 사장님! 종소잖아, 쟤. 과자 젤리 초콜릿 각종 과자. 과자 주세요, 과자! 과자 초콜릿, 야, 잠깐만. 빨리. 문 열렸다, 문 열렸어. 문 열렸다, 빨리 가자, 사갖고 가자, 와. 가자. 야, 좀 알아서 사갖고 와. 나가자. 어. 야, 거기서 먹지 말고. 야, 네가 좀 감시 좀 해. 야, 소민아, 거기서 먹지 말고. 감시. 네? 어? 네. 사와. 됐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좀 줘요. 저 과자 있다, 형. 아, 있네. 보시다시피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라면이다. 봐봐. 인스턴트, 라면 이런 거 말고 자연 음식. 그냥 라면이다. 야, 거기서 먹지 말고 싸우기나 해, 빨리. 야, 우리가 먹자, 우리가. 일단 이런 거 좀 먹어야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요? 누나 돈은 있으세요? 우리 거 차감하면 되잖아. 차감하면 돼. 우리 410만 원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인데? 얼마인데 이게? 이게 3천 원. 에? 요게 3천 원. 아니, 뭐 이게 3천 원 비싸게 하나 해? 3천 원, 3천 원. 오빠, 말 좀 해줘요. 하우가 자꾸 뭐라 해. 거기서 먹지 말고. 왜 먹어, 여기서. 어? 바지 도산이다. 어? 이것도 하나 사야 돼. 이거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바디로션 똑 떨어졌는데. 형, 저 이거 경유를 사주네요. 야, 바디로션. 너네 집 쓰고. 너는 왜 런닝맨에서 어디만 가면 너네 집에서 살 거를. 진짜 배고프네. 아침 먹고 오긴 했어요? 나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었지. 아이고야, 배고프겠네. 와, 배가 너무 고파. 내가 왜 이런 걸 했을까? 시끄러워. 음료도. 달걀 한 판하고 계란이랑 이것도 살게요. 아메리카노 몇 개 사가야지. 맞아, 다 사야겠다. 와, 해봐, 안 넣었어. 이거 주저분. 아, 여기 있어. 야, 니네 뭐 하냐?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와. 야. 석준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야, 니네 뭐 해? 얘기하지 마. 나 내려간다, 지금. 그럼 우리 올라가면 돼요. 조용히.
안 말 다시 봐. 야, 설마 먹는다고? 와, 정말 설마. 와, 나 진짜 이건 예상 못했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방울빵도 엄청 맛있어. 야, 봤어, 봤어. 야, 봤어. 야, 빵 먹. 야. 야, 쟤는 먹고 있다, 저기서. 와, 그래, 나 또 먹으라고 그래. 뭐 먹었어요? 아니, 무슨 요만한 빵 같은 거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거를 봤거든? 와, 진짜 나쁜 자식들, 진짜. 진짜 지금 약간 지금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화가 났어. 거든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열탱이 받네. 그냥 가서 형도 먹고 와요. 아니, 내가 먹겠니? 이렇게. 64,000원. 오케이, 형 64,000원. 어디? 64,000원. 형 올라가요. 야, 내가 너 먹는 거 봤어. 아니, 먹으면 되잖아, 같이. 입이 뜯은 거예요. 맛있죠. 야, 네. 아씨.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화를. 야, 진짜 왜 이렇게? 야, 안에서 쫄쫄 굶고 있는데 네가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화난다 진짜. 올라가자.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뭐가? 야, 뭐 많이 가져왔네. 형. 라면이랑 뭐 이것저것 샀는데. 아이고야, 일어나야겠다. 아유. 아니 형, 근데 여기 물가가 물가가 너무 비싸. 아, 일어나야겠다. 야, 이거 먹어. 아, 일어나야겠네. 야,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열 받아서. 야, 하나씩 먹어. 저도요. 뭐 이게? 빵 이런 거. 줘 봐 봐. 과자도 있어요. 아, 빵이 있네. 형, 라면 드실 분? 어, 먹어야지. 하나. 야. 먹어야지. 둘, 셋. 누나도 그럼 다 할게. 아, 너무 고프네. 자, 저희 이제 낮잠 30분 스케줄 끝내셨고요. 두 번째 스케줄 진행할 텐데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체내 디톡스로 저희가 준비한 산책 정식입니다. 네, 배달이 안 되는 관계로 직접 포장해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송지효 씨가 뽑은 내 디톡스를 제대로 못한 멤버 3인이 직접 가서 포장해 오시면 됩니다. 배 타고? 네. 그러면 3명? 내 디톡스 못한 사람들? 제대로 못하신 분이죠? 못한 사람이요. 재석 오빠! 재석 오빠, 석진 오빠, 소민이 다녀오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저희. 나 출발. 아니, 아, 그래. 나 마음이 좀 식었어요. 나가, 그래, 나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아까고 지금 먹을 게 있는데 갑자기 왜 사... 아야,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우 씨 그걸...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가자. 이런 여행 처음이다. 아니, 진짜 이런 부지 같은 여행은 처음이다, 진짜. 딱이었다. 아니, 근데 지우 씨. 지우야, 잘했다. 지우 씨. 그건 아까 내가 이제 나가고 싶을 때 보내준 거. 배가 고파 죽겠다. 주름배를 움켜쥐고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빨리 다녀오세요. 세 분. 아니 근데 지금 그건 아까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배가 먹을 게 좀 있으니까. 다녀오세요. 여기 갔다 오세요. 식당까지 배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장반장님한테 연락 한번 해주시면 네. 배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 빨리 가세요. 갔다 오세요. 형. 형. 어? 전화 한번 해봐. 어디에 연락? 네, 장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배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희 세 명 내려갈 겁니다, 지금요. 가야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야, 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산채 비빔밥 너무 좋아하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 김치 좀 많이 갖다 주세요. 맛있어. 됐다. 충실히 이행했어야죠. 저는 디톡스 잘했습니다. 그리고 안 가죠. 저 가베보에서 가는 건 어떨까요? 오빠 빨리 가요. 지적진 얼른 나와요. 안녕하세요. 가시죠. 아, 근데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네. 나도 안 가고 싶어. 아, 야, 이게 무슨 여행이냐, 나 참.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쉬고 싶을 때는 나가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는 안에 갇혀 있고. 아니, 이게 무슨 여행이야.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냐, 아까? 일단 저희 호스텔에서 잠시 나오셨으니까 핸드폰 다 아, 그래요? 아유, 아유, 감사해요. 아니, 이건 좋다. 이건 야, 이런 거 탈출은 되나? 탈출하고 싶다. 도망갈래요? 또 뵙네요. 네. 네. 아, 사장님. 아까 타는 데하고 좀 틀려요. 야, 나가갖고 딴짓 하지 말고. 사갖고 얼른 딱 들어오자. 산채 비빔밥만 먹고 오자. 아니. 먹고요? 갖고 들어오자, 갖고. 갖고 오자. 아니, 그냥 우리 닭도리탕 같은 거. 에이, 야, 먹고 오자. 배고파 죽겠어.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야, 하늘이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맑긴 진짜 맑다. 야, 날씨가 미쳤네.